1994년 미국 집에 걸린 한 점의 그림. 그 후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. 1994년 애리조나주 사진을 유화로 옮기는 화가 로라는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된다. 마트 한 대를 찍은 평범한 사진. 사진을 그림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의 사진을 유화로 그리기 시작한다.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. 잠도 못 이루고 힘겨운 나날을 겪게 된다.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. 사진에서 발견된 사람의 형상. 장화를 신고 모피를 입은 듯 보이는 남성. 그런데 사진에는 남성의 머리가 없다. 사진작가를 찾아간 로라. 그러나 사진작가는 분명히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. 일부러 조작된 것도 아니었다. 작가는 이중 노출로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라고 했다. 한 장의 필름에 두 장의 사진이 찍히면서 글이 된 것 같다고 했다. 로라는 계속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나갔다. 며칠 후 사진과 똑같은 그림이 완성되었다. 그림을 지인에게 선물했는데 며칠 뒤 지인이 그림을 돌려주러 왔다. 그림을 걸어놓은 후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. 그림이 자꾸 비뚤어지고 방금 전까지 있던 서류가 없어지고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. 그래서 이상한 일에 고민을 하고 있던 지인은 늦은 밤 무서운 경험을 하고 그림을 다시 로라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. 그림을 돌려받은 후 포장해서 창고에 그림을 보관했고 1년 뒤 테네시주로 로라 부부는 이사했습니다. 그런데 매일 밤 차고에서 정체불명의 소음이 들리고 차고에서는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. 로라의 남편은 유리잔이 깨져서 상처를 입는가 하면 차고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이상한 현상을 자꾸 겪게 됩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불길한 일들이 왜 생기는지 로라는 고민합니다. 과연 이러한 불길한 일들은 그림 속에 있는 목 없는 남자의 저주 때문일까요?